대대장님,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. 아빠, 아빠. 아! 아, 절대 안 돼. 괜찮아요? 예, 괜찮아요. 아, 상쾌하다. 아빠. 대장님, 시원한 꿀물 한 잔 드시죠. 아, 시원하시죠? 아빠 시원하시죠? 한 잔 더 드릴까요? 됐어. 내가 이런다고 허락해 줄 것 같아? 택도 없어. 나 한 번 안 된다고 그런 거 절대 안 돼. 어떡해요. 우리 아빠 고집 장난 아니거든요. 괜찮아요. 제가 어떻게 하든 승낙 받아낼게요. 저도 한 거집 하거든요. 충성, 들어와.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자. 자체 시간을 끌면 스캔들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한별이한테도 안 좋을 거니까. 근데 아빠가 저렇게 계속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. 나도 설득은 할 거지만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. 예, 알고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힌트는 줄 수 있어. 그게 뭔데요?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. 부탁드립니다, 중 대장님. 아, 이거 참. 야, 괜히 그러다가 나까지 대장님께 깨지는 거 아니냐? 아,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저희 어머님이신 연 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. 그래? 야, 그러면은 해야지. 어? 감사합니다. 나사, 너도 도와줄 거지? 도와줄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내가 좋아했던 남자니까. 대신 결혼 선물 없어요? 고마워, 나아사.